자, 이번 시간에는 이지 스넬 노트라고 일반 바늘 말고 일반 이렇게 부채꼴 모양 말고 이렇게 동그란 원형으로 된 바늘을 일반 바늘처럼 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해볼게요. 자, 목줄을, 항상 목줄은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 1m를 주고 묶겠다 그러면 1m를 묶고, 짧게 주실 거면 짧게 주시는데, 자, 첫 번째, 여기, 위에서 밑으로 통과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잡아요. 잡았는데 안 보이죠? 잠시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감고 여기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감을 수 있을 정도의 요 여기 감을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매듭 부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7에서 8에 정도 감아주시면 돼요. 감을 때 지금 한 바퀴인데 여기서 요걸로 잡아주시면 돼요. 두 손가락으로. 요거를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자, 여덟 바퀴. 잡을 때 요걸 다 같이 잡아줘야 돼. 요 홀까지. 요, 놀고 있죠? 보면, 요거를 밑에서 위로 통과시켜. 자. 힘껏 당길 필요가 없어요. 얘는 밑으로 당기면 들어갑니다. 보세요. 자, 밑에 거 당기니까 들어가죠. 밑에 거 당길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바늘이 손을 찌르고 있죠. 확 당기면 훅 들어갑니다. 요. 항상 이렇게. 안 다치게. 자, 위험하지 않으려면 요걸 좀더 길게 빼주시면 돼요. 위에 줄을. 나중에. 이렇게 같이 당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아랫줄을 힘껏 당깁니다. 보이시나요? 이 매듭의 장점이, 이 묶기 장점이 뭐냐면, 보통, 바늘 안쪽으로 이제 후킹이 되기 위해서 이제 목줄을 여기 부채꼴 안쪽으로 계속 돌리죠. 근데 요거는 이미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여기 바늘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엄청 편한 거죠, 이거. 네, 여기서 1mm 남기고 잘라주시면 돼요. 원형 바늘을 써야 될 때, 어떻게 묶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면, 요 영상을 보면서 묶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바늘기 얘기했는데, 잠시만, 요거 자르고, 이걸 묶어볼게요. 지금 하는 거는 안 돌려 묶게요. 다른 영상에도 있는데,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 여기. 이거를 안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요 뒤에 있으면.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게 후킹이 안 되죠, 이게? 잘안 돼, 이게? 안쪽으로 가 있으면, 바늘이, 이렇게, 후킹이 되는데, 뒤로 가버리면, 이게 잘안 돼, 이게. 요거 유의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거, 이지 스렐로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